과학이 없었다면 냉터뷰 자체가 없어. 냉터뷰 혹시 냉장고 이야기 한적 있나? 이거 봐, 이거 냉터뷰 1화 때 불었어요. 그러네. 채널의 정체성이 근본이네, 근본. 오늘 냉장고부터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냉터뷰. 와, 냉터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유익하고 건전하고 요리와 음식 문화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다양한 셀럽들과 만났어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예. 저보다 안 유명한 분이 있을 거라고 찾아봤는데 저희밖에 없지 않았어요. 저희 둘밖에 예. 없죠. 되게 익숙한 우리 조합 아닙니까?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아, 두 분이 나온다 그래서 나오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사실은 제가 나갈 그 자리가 못 되죠. 익숙한 조합이긴 한데 출연료 제일 비싸신 분은 못 들어왔어요. 아,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가성비 조합 아닌가. 가성비 조합. 저희가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어떤 하한선 같은 걸 제시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종의 냉터뷰 대중화에 일조를 했다. 대중화.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후로는 누구나 나올 맞아. 수 있는 네. 그렇지. 그렇지. 모두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예. 기회가 된 거니까. 좋게 말하면 예. 대중화고 누구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고급형이고 아무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도 섭외하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거거든. 대중화로 가자. 대중화, 대중화. 가성비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집트 인문학자와 풀먼 우주학자와 게임을 하는 사람의 조합을 가지고 무슨 요리 얘기를 할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게임 개발 전문가. 근데 사실 음식이라는 게 원래 개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거든요. 아, 정체성이 나오군요. 예, 두 분의 어떤 개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중... 뭐 우리끼리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아니,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슬레이트 치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얘기를 해.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네. 너무 우리가 또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아. 다 날리고? 인사 시간도 없습니다. 네,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잡지식 백과사전 김성회의 주식 백과의 김성회입니다. 게임 유튜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의 곽민수라고 합니다. 이집트 고고학자입니다. 예. 고고 고고. 궤도님은 그냥 어떠십니까? 예, 저는 뭐 바쁘게 이것저것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시잖아요. 아, 미국 다녀오고 예. 나사 혹시 갔다 오신 거예요? 나사는 안 갔지만 뭐 그에 준하는 이제 기관들 분들 또 많이. 아, 나사 말고 마사, 마사회? 아, 진짜. 네. 쓸 거를 좀 많이 남겨야 돼. 이거 편집인데. 아, 이거 무조건 편집이요. 근데 이 문제가 나도 편집돼. 나도 편집되니까. 나사 갔다 오셨나요? 다시. 나사. 사실 이제 근황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게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바쁘다고 하면 안 되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일정이 한 11월까지 지금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룸은 있다. 룸? 네, 비어있는 룸은 있다. 아. 그래서 언제든지 틈은 있습니다. 만실이지만 대실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네 진짜. 네.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오히려 또 안 들어. 너무 많아 보이잖아. 이 사람 안 팔리는구나. 그러니까 일정이 있지만 비어있는 방이 있다 이렇게 가야지. 다 비어있습니다 이러면은 어? 그래? 내가 들어가 좀 민망한데 이렇게 되니까. 아, 좋아 좋아. 이 정도로 좀 근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뭐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누가 뭐 물어보면은 친절히 가르쳐주는 스타일.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알려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오히려 막 더. 더 알려주고 TMI 이딴 걸 누가 궁금해하냐? 그러면 이것도 질문이야. 그것도 맞죠. 아, 왜 궁금해하나? 왜 궁금한지를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왜?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또 이 빠져들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돼서 좀 학구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저는 그냥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오마리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른들한테 저 자식은 주둥아리만 살아있다. 아,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예, 그 얘기를 계속 들었고 내가 뭘 알게 되면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군가한테. 아. 그 습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이집트에 살았었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랑 6학년 때 우연치 않게 수업 시간에 이집트 관련된 발표를 할 일이 있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이야, 필리버스터를 하신 거네요, 분명히.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걔는 뭐, 그러니까 뭐 역사 뭐 이런 얘기 계속했다. 아. 저도 비슷해요. 얼마 전에 동창회 갔었는데 아, 그 전자오라 뭐 기술 하나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연습장 한 권에다가 매뉴얼 써주는 놈 뭐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상대가 원하는 정보보다 과잉의 정보를 제공하곤 했죠. 그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주변에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났어요. 맞아요. 방송을 계속 해야지만이 주변 관계를 유지하시고. 맞아요. 잃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네. 근데 정말 방송에서는 더
더해달라고 그러다 계속. 아, 얘기를 더해달라? 더해달라, 더해달라. 더해달라. 아쉽다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페이스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그 설명 중에 욕구를 해서라는. 아, 그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이를 이렇게 된강 자르면 오이가 비명을 지른다. 일단은 오이의 비명 소리 들어보면 좋습니다. 오이! 오이! 이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되게 난해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고통을 느낀다, 비명을 지른다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기관이 없죠. 오이는. 입이 없잖아요. 발성기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소리 형태의 비명이 아니라 비명의 정의를 이 오이가 어쨌거나 외부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식물들끼리 뭔가를 이제 전파. 그렇죠. 뭔가 예를 들어 고통을 받았을 때 화학물질을 내뿜는다. 이게 일종의 화학적 비명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고통을 느낀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고통을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팔을 딱 찔렸어. 뾰족한 걸로. 어디서 고통을 느낍니까? 피부에서? 뇌에서? 홍각에서? 그쵸. 뇌에서? 모든 고통은 결국 뇌가 느낍니다. 얘가 찔려도 얘가 느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뇌가 느끼지 않지만 이 피부 자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비명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오히려 비명을 지를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뇌가 없어요. 식물은. 결국은 중추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이렇게 취합해서 고통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도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무언가 얘네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정의한 고통과 똑같이 놀 수 있느냐, 동일시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질문일 수 있다. 신선한 거는 죽었다 살았다로 정의할 수 없을 것 같고 인간이 먹기에 유리하다.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동결건조시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 해동을 하면은 되게 프레시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죽은 지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먹기에 유리한 거 신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고기 같은 경우 냉동시켰다가 해동을 해가지고 조리를 하기 전에 신선하다고 하나요, 그거를? 그렇죠, 신선하죠. 그것도 신선하다고 네.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냉장고 덕분에 신선한 고기를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네요. 이러니까 다 떠나. 야, 이미 떠났어, 지금. 제작진도 몇 명 떠났어. 지금 몇 명 나가신 것 같은데. 나갔고. 근데 이런 말씀이 사실상 이 요리 프로그램하고 연관 매우 깊은 게 이런 과학적 지식들, 역사적 지식들이 우리 몸과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요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가운데서 좀 부담 느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든 지금 왜 접점을 만들어줘야 이걸 들어가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 사회... 자꾸 냉터뷰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땠어? 이거 지식백과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냉장고 들어가지 못해. 눈도 못 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냉장고는 과학기술의 산물이에요. 즉, 과학이 없었다면 냉터뷰 자체가 없어. 그러네요. 냉터뷰 혹시 냉장고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이거 봐. 이거 냉터뷰 1화 때 불었어요. 지금. 그러네. 채널의 정체성이 근본이네, 근본. 냉터뷰. 냉장고의 원리를 모르고 냉터뷰 콘텐츠를 진행한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야, 오늘 음식은 빼고 네, 냉장고. 오늘 냉장고부터 하겠습니다. 냉터뷰의 근본은 과학기술이었다. 근본은 과학기술이고 예. 이것이 또 역사로까지 연결되어서 예.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게임입니다. 예, 과금 구조가 무너진 게임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 밸런스가 무너진 아닌데. 게임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 주식회사 여러분. 안될과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예, 응원해 주십시오. 개팔다 오늘 방송 진짜. 내가 살다가 저도 방송 한 15년 했거든요. 오늘이 제일 힘들다. 어떻게든 일로 가야 되잖아, 주제를.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안 꽂혀 빨대가 일로. 아, 여기서 내 냉장고가 보이는데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야. 예, 이거 제 냉장고입니다. 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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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과학기술이 들어간 이 냉터뷰의 근본. 요한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흐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흐름. 네. 인류 진화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음식의 네. 타임라인. 일단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예. 저렴한 가격에 구성했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한우 6회. 6회. 근데 연어회. 인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것을 섭취했죠. 날것으로부터 그렇죠. 영양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굽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먹기 좋은 게 많네요. 예, 뭐 꽃등심도 있고 우대갈비. 우대갈비는 뭐예요? 예, 우대갈비예요. 갈비대가 붙어 있는. 아, 네, 배가 있는 갈비, 갈비살이. 닭갈비. 닭갈비. 매콤하죠. 매콤 네. 맛있죠. 매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사비, 청양고추가 있고. 참 소스는 뭐예요? 이게 처음 봐요. 지금 먹으면 맛있어요. 뭐가 들어간 소스예요? 이게 기본은 아마 간장 베이스일 겁니다. 간장 베이스. 간장이랑 기름이랑 약간. 예, 설탕, 식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처음 보는 소스. 네, 기본이 양조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 주신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좋아하시는 삼겹살. 아, 근데 두 번째 칸이? 아, 설명을 이렇게.
아, 설명을 이따가 또 하려고. 한번 훑고 가려고. 아직 설명 시작을 아예 안 했는데? 아,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내가 조금 길게 하니까 설명 한 줄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설명이 한 지금 호명만 하신 거죠? 호명만 했어. 호명. 지금 추석 체크 중입니다. 일단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쪽부터. 예. 예. 과거의 우리 인류는 날것을 먹었겠죠.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과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먹었을 거고 따먹었을 거고 채집을 통해가지고 이제 수렵 채집을 이제 확보를 했었죠. 그런데 이 날것을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씹기 힘들고 뜯기 힘들고 그쵸. 소화도 오래 걸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침팬지 같은 영장류 식사 시간을 12시간을 쓰는 거야. 아, 길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팬지들이 회사를 가. 그 회사 가서 식사 다녔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있다고 물어봐. 야, 너는 회사 다니러 일하러 왔냐? 먹으러 왔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식사 시간이 길어. 아... 그 왜냐면은 날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것. 과일도 6시간을 먹어요, 침팬지. 아니, 왜요? 과일은 사람이나 원숭이나 비슷한 거 근데 보면은 우리도 과일을 먹을 때 도구를 씁니다. 칼로 그렇죠. 과도로 깎아먹고 네.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과일도 동물들이 먹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것을 먹을 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고생을 했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화식을 시작하는 거죠. 화식을 고기를 익히잖아요. 먹기 너무 편해져요. 몇 번 안 씹어도 그냥 삼킬 수가 있고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쪼개집니다. 네, 굽는 과정에서 쪼개져. 그런데 화식 중에 가장 맛있는 형태의 방식의 화식이 뭡니까? 직화. 왜 직화가 가장 맛있을까요? 불맛이 나니까. 최초의 구운 요리들은 대부분 직화였죠, 처음에는. 역시 우리 네. 소장님. 인류 최초의 조리법은 직화인 거예요. 불에다 그냥 넣어. 이 말은 뭐냐?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형태의 조리법이에요. 그러면 그건 인류의 유전자에 가장 먼저 시작한 그렇죠. 조리법이라서 예. 우리한테 가장 향수가 되는 우리한테 가장 오랫동안 익숙해진 조리법이에요. 그 인류 종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 정도 호모 에렉투스 단계 때부터 불을 사용한 흔적들이 좀 확인되니까 그 기간 동안 진화를 네. 했겠죠. 그리고 어린이 학습 만화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땅 전구가 뜨면서 깨달아서 아 이걸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뭐 번개가 쳐서 산불이 났을 때 노루가 거기서 죽었는데 먹어보니까 평소랑 다른 냄새가 너무 맛있어. 그쵸. 너 너무 좋아. 먹어보니까 맛있네. 네. 그렇게 이제 직화의 방식을 습득하게 됐다고. 네. 그리고 그때 그 고기를 먹은 인류는 생존에 유리해졌고 왜냐면 금방 먹고 다른 일을 해.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생식을 한 인류 도태됐죠. 화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정말 농축된 에너지원을 빨리 먹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걸 식사 시간이 줄어요.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생산 활동. 네. 세 번째 칸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슬프게도 이 돼지고기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측이 돼요. 예. 소와 닭은 인간과 다른 음식을 먹지만 인간하고 겹쳐요. 돼지는. 아,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돼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4kg의 사료가 맞아요. 예. 근데 이 닭을 봐. 이 친구 좋아했어요. 왜냐? 2kg만 먹여도 1kg 얻을 수 있어. 아, 수율이라고 부르는 네. 거거든요. 살수율.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면 네. 절반의 사료를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양을. 그러니까 얘는 좀 의미가 없어. 근데 당연히 소는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네. 상관없어요. 왜냐면 효율이 떨어져도 소는 일하는 일꾼이야. 사실 얘는 일도 하고 고기를 주는 맞아요. 거지 그냥 고기를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얘네는 뭐냐? 일 안 해. 먹는 거밖에 못해. 놀아. 돼지고기 관련해서 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문화권이 되게 많아요. 소나 양 같은 경우는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돼지는 못 데리고 다녀. 얘네 아, 그래요? 얘네는 그냥 마이웨이예요. 먹을 게 있으면 돌진하는 친구. 게다가 가죽을 못 써요. 돼지는 미식가예요. 똥에서도 맛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똥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기생충이 많아. 근데 과거에는 돼지고기를 먹고 이 기생충을 걸러낼 만한 살균 시설이나 뭐 장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충분히 안 익혀 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조금 위험했죠. 그러니까 그런 과학의 기술의 발전조차도 삼겹살을 먹기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위생적이 됐고 과학적이 됐기 때문에 아니 기생충 문제도 과학이 완전 뒤집었어요. 일단 농기구의 발전. 소 똑같이 노는 애가 됐어. 같이 노는데 너는 수율이 안 나와. 그러면 돼지 먹지. 그죠? 이제 얘도 놀아. 일 안 해. 일 안 해. 그러니까 똑같으면 소는 9개월마다 한두 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돼지는 엄청나잖아요. 4개월에 10마리를 낳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가성비가 떨어져, 소가. 닭!
닭 같은 경우에 옛날에 회를 친다 그러죠. 아침에 잠용종 대용의 역할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계 다 있잖아. 근데 얘도 노는 애가 돼버렸네. 다 과학이 모든 걸 실험자로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돼지는 살아났어요. 살균시설, 가공시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되고 가성비가 기가 막힙니다. 고기만 만드는 걸로는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많이 먹기 시작했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 과학기술의 결정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숙적 시작하나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멸치를 우려내고 뭐하고 몇 날 며칠을 해서 만들어낸 MSG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MSG 똑같아요, 성분이. 근데 오히려 이 MSG는 성분이 깔끔한데 자연적으로 만든 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데 마케팅적으로 자연산이라고 붙여놓고 하나는 뭔가 화학적인 뭔가를 적어놓으면 화학식이 과학적으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비싸서 그렇죠. 몸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의 착각을 우리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과학적 사고. 네. 과학기술의 또 결정체고요. 스파게티. 스파게리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설이 있냐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 이탈리아라고 해서 설마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니겠지 했는데 스파게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다. 이 면. 아 그림도 그리고 비행기도 네. 만들고 스파게티 면도 만들었어요. 면을 만드는 게 이 다빈치 형님이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빈치 형님이 이거를 먹으려고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삼지창 형태 포크가 발명됩니다. 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지창 포크가 있었어요. 예. 요리할 때 쓰는. 예. 근데 상용화된 삼지창 포크가 이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 우리 빈치 형님이 만드셨다. 네. 아.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 과학의 발명이라는 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요리의 발명, 음식의 발견, 뭐 이런 과학의 진보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필요해서 면을 만들고 이걸 먹기 위해 포크를 만들고 네. 더 맛있게 하려고 조미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는 이렇게 과학과 함께 진화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냉장고였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음식.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평범한 걸 고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고추 어떠세요? 고추. 닭갈비, 닭갈비. 닭갈비. 네. 일단은 이게 과학적이다라기보다는 이 닭갈비라는 소재를 통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진화론의 궁극적인 질문을 끌어낼 수가 있죠. 닭갈비로요? 예.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과학자는 그 정답을 알고 있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는 이거 언어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요. 닭의 알, 닭의 알이 발음이 계속 굴러가다가 달걀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달걀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언어가 변화해 오기 때문에 닭을 더 많이 먼저 불렀고 그 다음에 알을 불렀기 때문에 달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닭 먼저 그 다음 달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 그러면은 알새끼라고 불렀겠죠 닭을. 근데 그게 아니라 닭의 알이기 때문에 달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에그 오브 치킨 아닌가요? 아 그러면 이게 동서양이 좀 다를 수 있지 문화적으로. 동양에서는 닭이 먼저, 서양에서는 알이 먼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소장님 어떠십니까?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달걀 모양의 이 알이 어떤 태초에 존재했었던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뭔가 탄생하기 이전의 단계를 알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진화론적 측면으로 봤을 때 진화라는 거는 이제 도태냐 생존이냐 그 거대한 흐름을 말해요. 그러면 닭이라는 애들은 도태 혹은 생존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알이라는 애들은 과연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측. 관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관측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알은 관측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각세포가 없어요. 하지만 닭은 있어요. 닭이 관찰은 할 수 있어도 그거를 관찰한 걸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지능은 안 되잖아. 보통 닭대가리라고. 근데 사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관측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자의 관측 아닌가요? 사실 상호작용으로 봐야 돼요. 광자에 의한 상호작용.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양자역학을 끌어내기 위한 소재인 거고 그래서 그냥 관측이 중요하니 닭이 먼저가 아닐까. 나는 약간 일종 위트죠, 위트. 위트.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생각 안 들었습니다. 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과학 그 자체. 과학 그 자체. 일단 냉장고 자체가 과학. 이거부터 과학이야. 이게 과학이야, 그냥. 과학. 과학 안에 과학이 있다. 맞아요. 과학 속 과학. 보통 뭐 영화 속 과학, 뭐 드라마 속 과학 하잖아요. 과학은 과학. 속 과학.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과학의 마트리오시카다. 열었더니 과학이고, 뜯었더니 과학이고, 먹었더니 과학이고, 쌌더니 과학. 그래서 이 네 가지. 열었다, 뜯었다, 먹었다,
쌌다 모두가 과학이니까 이것이 바로 사이언스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재료들과 냉장고를 통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끌어냈잖아. 그 소재를 던져준 이것은 실제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냉장고는 궤도다. 냉장고가 궤도 그 자체다. 이것은 궤도의 안구. 궤도의? 궤도의 갈빗대. 궤도의 속살 뭐 이런. 속살. 궤도의! 아 궤도의! 잠깐만! 궤도의!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너무 작아. 자 그럼 이번에 주식백과의 김성일 제가 좋아하는 냉장고 음식들을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궤도님께서 예. 인류의 진화 역사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 냉장고 메뉴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너무 감명받아갖고 저도 타임라인에 따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게임이란 게 처음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의 미국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형태의 퐁 정도라고 이제 썰이 있는. 어쨌든 이 게임을 모여서 한다라는 개념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오락실일 거예요. 저희 오락실 하면은 뭐 저희 세대는 스트리트 파이터 2부터 생각이 날 텐데 보글보글 버블보글 예, 예, 예. 뭐 그 외에도 뭐 더블 드래곤이라든가 뭐 파이널 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던전 드래곤 던전 드래곤 캡콤에 예. D&D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저희 삼촌 세대쯤 되면은 갤러그가 있고 그거보다 이제 큰아버지 세대쯤 가면은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있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오락실 시절에 어떤 음식이 있었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거 예, 왕년에 게임 좀 해보고 오락실 좀 다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요게 뭐예요? 요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해. 당체버 글쎄요. 이게 바로 오락실을 주름 잡았던 너구리 있지 않습니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요거를 근데 같이 해야 맛이 나요. 이게 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 이게 먹는 거잖아요. 그게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 게임들에서는 때리는 거, 먹는 거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는데 때리는 것은 PVP 게임의 원류가 됐고 먹는 것은 PVE 게임의 어떤 원류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너구리라는 것은 이 음식 재료들을 계속해서 스테이지별로 먹어가면서 가는데 나중에 가면 막 바나나도 나오고 최종 스테이지는 맥주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최종 스테이지가 맥주라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전 연령가의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으로 성인가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오락실에서 이제 성인 오락실로 진화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너구리가 상당히 중요한 오락실 게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락실에서 또 저희가 실제로 먹었던 거 한번 예를 들어봐야죠. 오락실 주변에는 항상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락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앞에 보면은 떡볶이 스트리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점도 예. 있었어. 거기서 이 떡꼬치 하나 들고서 오락실 들어가서 형들이 이제 원코인으로 D&D 끝판 깨는 거 구경하고 뭐 이러던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제 세대 때고 제가 어렸을 때 먹던 오락실 음식이고 요즘에는 학교와 문방구에서 아이들이 요 와. 피카츄 돈가스를 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진짜 어떻게 구하셨다. 근데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진짜 모형이에요? 먹어도 돼요? 이쪽 칸에서 게임장의 태동기 오락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중흥된 다음에 1990년대 말쯤에 갔을 때 오락실이 팍 사그라들면서 그쵸. 치고 올라온 게 뭡니까? PC방이죠.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다들 대전격투 게임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1990년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남자들 짱이 투트랙이었죠? 싸움짱, 스파짱, 대전격투짱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좀 질렸어. 돈 너무 많이 나가. 회전율이 너무 빠르니까. 그때 PC방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역사하고 아주 밀접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1990년대 말에 IMF 터졌죠. 97년에.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퇴직당하시고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이 그때까지 모은 종잣돈을 그렇죠.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떠오르던 사람이 뭐였느냐. 그 당시 정부의 그 어떤 인터넷 드라이브, IT 드라이브와 고속 인터넷 드라이브. 그렇죠. 그 실업자들의 폭증과 거기다가 스타크래프트의 열풍 이 3박자가 진짜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PC방이 대폭발을 했어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였느냐 대학생의 문화를 갈라놓을 정도입니다. 물과 기둥 지층이 갈라지는 느낌으로 97년 학번까지는 대학생 당연히 당구가 기본인데 98년 학번부터는 당구 칠 줄 아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어요. 왜냐? 당구장이 다 망하고 오락실이 다 망하고 다 PC방으로 바뀌었기 네. 때문에 그때 PC방에서 우리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바로! 티우, 웰치스, 뚱캔, 요거 그때는 엄청나게 먹었어요. 게임하면서 그때가 2000년대 나왔었던 디아블로 2 그리고 98년 스타크래프트 그 외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포트리스, 리니지, 바람의 전설 이런 거 하면서 PC방은 내 자리라는 게 있고 PC 온라인 게임들 되게 오래 하잖아요. 음식을 놓고 하는데 티우가 근본이고 티우 근데 이게 좀 맵질 않으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많이 먹으면 오래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디아블로 메피스토 한 350바퀴 정도 돌면은 그때부터 티우가 질리기 시작해요. 그때 한 번씩 입가심으로
삼계탕 먹어주고. 아, 그렇죠. 그리고 한 2주일에 한 번쯤 주기로 우육탕이 땡길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꼭 우육탕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우육탕이 요즘에 단종이 됐는지 못 구하셨대. 냉부 테프가 못 구할 정도면 진짜 못 구하는 거예요. 안 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김큰사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PC방의 시대, 바로 큰사발의 시대였다. 세계 최초라고 제가 단언하긴 힘듭니다만 뭐 어디 이집트에 PC방이 있었을 수도 있죠, 4000년 전에. 예, 게임방은 있었습니다. 이집트예요? 보드게임. 아, 보드게임. 보드게임방. 네, 보드게임방. 아, 보드게임 카페가 있었군요. 세계 최초의 PC방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제가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학술적인 정의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있어요. 세계 최초로 PC방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중흥된 곳은 한국이 100% 확실하죠. 98년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맞물려서. 그러면 PC방이라는 게 98년에 제일 먼저 나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96년부터 한양대 앞에 인터액트 비롯해갖고 곳곳에 인터넷 카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말만 인터넷 카페지 자리가 예를 들어 20개가 있으면 인터넷 되는 자리는 1개 혹은 2개입니다. 그 자리는 더 비싸요. 시간당 1,500원 이렇게 받아. 거기서 이제 학술자료 찾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IPX는 그렇지, UDP, IPX 이런 걸로 프린터 케이블로 연결해서 내부 인터넷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워크래프트 2를 즐기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게임방은 아닌데 대학로에 가면은 PC들이 되게 많고 그 온라인을 접속할 수 있는 PC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카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 카페. 2004년에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그때도 그런 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PC방 시절 그때 98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피크 칠 때가 있었어요. 2000년대 그 밀레니엄 시대 때. 그게 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아닙니까? 그때 진짜 블리자드 리즈 시절이었어. 디아스타, 워크, 와우까지 2년 주기로 명작들이 막 나왔죠, 그때는. 그래서 와우에서 저희가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외치는 특히 레이드 하시는 레게분들. 레게분들 와우 좀 하셨어요? 저는 와우 안 했어요. 와우 하셨어요? 저는 살짝 했죠. 살짝? 그 진영이? 저는 호드. 아, 그러면 말 걸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그 이 세상 자체가 재밌어서 캐릭터를 만들고 주로 걷기. 걷기? 예, 네, 뭐 안 했어요. 크로스! 여행. 끝없이 걸어다니고. 종족이 뭐셨어요? 아, 그때 뭐였더라? 아마 오크 아니면 트로게이셨을 거야. 아, 오크인 것 같아. 오크가 맞을 거야. 왜냐면 끝없이 여행하는 걸 즐기셨다 그러면은 거기야. 크로스로드만 거기 길 못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셨을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재밌더라고. 재밌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MMORPG를 소비를 많이 했었어요. MMORPG를 즐기는 방식이 이렇게 많아요. 항상 걸어다니고 배경을 좀 보고. 배경 보고. 해지고 해뜨고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와우에서 해지는 거 치면은 사실 거기 서부몰락시대 노을 왼쪽 끝에 땅, 벤클리프 사는데 왼쪽 끝에 땅 거기 노을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번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그때 친구랑 그 격게임을 하다가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격게임이 아니라 그때 스타였어. 스타 1대1이었는데 걔가 4드론 했어. 4드론 하면 안 돼. 그 친구가 4드론, 지금은 친구 아니지만 그때 친구가 4드론 해갖고 그때 야, 걔 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혼자 들어와갖고 혼자서 그 해가 바뀔 때 서부 몰락지대에서 이제 성향을 바라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리지널 때 끝에서 두 번째 대규모 레이드 던전이 바로 이집트 사막을 배경으로 했던 안퀴라즈 던전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풍뎅이들 나오고 그 풍뎅이가 케플이에요. 케플. 공중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렇지. 네. 그런 태양 문양에다가 풍뎅이 그려있고 그 입구 지키는 수문장들은 그 이집트 자칼 개머리 하고 있고 요즘 롤로 치면 나서스.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누비스죠. 아누비스. 예. 그리고 안퀴라즈라는 그 더럽게 긴 던전을 막 3시간, 4시간을 뚫고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있는 보스가 순이었죠. 그때 이름은 순이고 지금은 크툰으로 발음이 바뀌었는데 크툰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한테 이제 40명의 궁대가 그 좁은 길로 순한테 동시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근데 그거 궁금하다고 한 명이 이렇게 빼꼼 크툰이 어떻게 생겼나? 순이 어떻게 생겼나? 고개를 내밀면은 순이 그 한 명한테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를 쏴갖고 40명한테 반사가 탁 돼갖고 데미지가 12억 8천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자꾸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빠른 전멸료 해갖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집트의 레이드 던전 안퀴라즈였다. 호기심이 불러일으킨 비극이네요. 그 안퀴라즈에서 빠른 전멸을 하고서 그 순 앞에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뭐였습니까? 법사님, 물빵 좀요.
그게 바로 이 물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PC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갑니까? 예.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모바일 게임이라는 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장에서 뭘 먹었다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PD님 요청이 내가 되게 난감했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을 가장 처음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시켰던 게 바로 유명한 게 바로 앵그리 버드 아니겠습니까? 해총 게임. 그렇죠. 앵그리 버드의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 돼지를 잡으면 아마 갈비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쏘는 것은 닭 비슷한 친구들, 치킨. 어거지로 닭고기와 돼지갈비, 돼지고기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냥 치킨이 아니라 제가 이제 BBQ 황홀을 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퍽퍽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홀 닭다리만 있는 거, 닭다리 올리 골라봤다는 거. 저희가 모바일 게임에서는 앵그리버드의 닭고기, 돼지고기를 만나봤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락실, PC 온라인, 모바일까지 왔을 때 좀 분량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채워보자, 분량을 채워보자라고 해서 게이머들한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음식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개별 포장돼 있어서 먹을 때 편하죠. 먹으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먹으면서 할 수 있다. 롤을 하면서 우리가 평타와 평타 사이에 가나 초콜릿을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페르로 로쉐는 평타 페르로쉐, 평타 페르로쉐. 그렇죠. 평패, 평패가 가능해진다. 평큐, 평패. 평큐, 평패, 평할, 평패. 그렇죠. 이런 콤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되게 친게이머적인 초콜릿이다. 게임은 질병이고 게임은 마약이다. 라는 것에 단골 기질을 갖고 들이대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보통 제 성향상 1등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코카콜라 안 먹고 펩시 먹습니다. 그리고 짜파게티 안 먹고 짜짜로니 먹어요. 그게 어떤 제 그 가장 거대한 권력에 저항한다는 저항 의식이 나타난 거고. 튀김면 1등 아닙니까? 그래서 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도만큼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빔면은 팔도다. 권력에 타협하셨다. 타협했다. 냉터뷰를 조태꾸로 응원해 주십시오. 조태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입니다. 저는 이 냉장고 자체가 약간 이 성혜 형님의 철학을 보여준다. 한국 게임의 역사다. 나의 냉장고는 리프리저레이터다. 리프리저레이터는 드래곤볼 후리자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 리프리저레이터.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후리자. 드래곤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역 캐릭터는 빌런은 후리자다. 그리고 후리자는 드래곤볼 초무투전에서 대단히 큰 활약을 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 냉장고에는 고대 이집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와 더불어서 현대 이집트, 이 현대 인류 문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자신의 정체성도 좀 들어있어요. 이걸 좀, 이게 좀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요. 그럼 내 발로 걸어. 그때, 아니, 그때부터 이집트를 향해 일단 세 번 절을.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냉장고를 탁 열고 차가운 생수를 마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종의 의식? 의뢰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인류 무명사적인 제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엄청 거창하게 느낄 수 있는데 왜죠? 왜냐하면 저도 생수 먹는데? 저도 먹어요. 근데 왜 나는 확인 못하지? 생각해보시면은 깨끗한 물을 차가운 상태로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인류 무명사 속에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럼. 지구상에서 깨끗한 물을 언제나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축복이 있는 것도. 엄청난 현대 인류 문명의 축복입니다. 또 이제 마시면서 되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인류 문명사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가짐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합니다. 좋은 쪽이에요. 이 생수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현대 인류 상위 1%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인류 문명사 전체를 염두에 둔다면 1%보다 더 상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인류 문명적인 어떤 이 정체성을 더 느끼고 싶으시면은 차가운 탄산수를 드시면은 더 느낄 수 있어요. 저 항상 냉장고에 탄산수를 갖고 있어요. 이 탄산을 물에 주입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 현대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고대 이집트의 뭐 파라오도 아니고 파라오보다 더 위에 있는 신처럼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집트 신처럼 드시려면 린넨 옷을 입고 제가 오늘 그래서 린넨 입고 왔어요. 린넨 비슷해요, 저. 린넨. 저도 약간 조금. 이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어떤 그 관용적인 문구가 있어요. 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문구가 있는데 뭐 호테프 디네수, 그다음에 우실 네부 제두, 네체르 아 네부 아베두
이거는 뭐냐면 왕이 드리는 재물. 근데 왜냐면 이론적으로 신한테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어. 이론적으로. 항상 이제 왕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도 그걸 붙여요. 사실은 왕이 드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리고 뒤에 붙는 얘기는 오시리스한테 드리는 재물. 내부 제두는 그 내부는 주인이란 뜻이고 제두는 오시리스의 상징. 오시리스의 등뼈인데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아무튼. 그다음에 내체를 아는 위대한 신. 내체를 아베두는 이제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요거를 붙이고 뒤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붙이냐면은 DF. 그가 드린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이에요. 이제 왕이 드린다. 신에게. 예. 페레트 케루는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일종의 음성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재물도 드리지만 말로써 일종의 이제 마법을 걸어가지고 재물을 바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음성 공원인데 그 음성 공원에 뭐가 들어가냐? 되게 중요한 음식들이 들어가요. 이집트인들한테 가장 중요했고 또 일상적으로도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 그리고 우리도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첫 번째는 테라는 게 들어가요. 테? 테. 테. 테는 빵이에요. 빵. 아, 이거 인도에서 난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난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일단 피타. 인데 이 빵을 구우면 고갈파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식으면서 이렇게 요 안쪽에 또 약간 달달한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중동권에서는 피타라고 부르고요. 이집트에서는 AC라고 불러요. 보통은 T자라고 써요. T자 하나 쓰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현대 이집트인들한테도 중요하고 고대 이집트는 당연히 이제 필수품이었죠. 현대 이집트인들도 이 AC라고 불리는 빵을 지금 이집트에서도 배급을 받아요. 이렇게 먹었어, 이집트에서? 정부에서 배급을 해요. 이집트 인구도 많잖아요. 1억. 근데 이제 이 배급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분노하죠. 고대 이집트인들도 거의 비슷한 빵을 먹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었죠. 그리고 태 다음에 붙는 게 헨퀘트. 헨퀘트라고 하는데 헨퀘트? 맥주입니다. 맥주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맥주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말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맥주를 공장용으로 생산했다, 최초로. 그거는 맞아요. 예. 공정화. 예.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로 맥주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신한테 바치는 제물로 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식품으로 여겼고, 빵과 더불어서 이집트인들의 가장 중요한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빵이랑 맥주는 같은 음식이에요. 같은 원리죠. 같이 이제 탄수화물 공급원이고, 빵을 만드는 반죽에 뭔가 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우연히 발효가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맥주가 처음 발명되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죠. 이 사람들의 먹던 맥주는 약간 죽처럼 돼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생각하죠, 막걸리. 약간 걸쭉한 그런 음료였고, 그 다음 나오는 그 단어가 이제 카우예요, 카우. 카우는 소예요. 진짜 소예요? 소고기도 같이 받친 거죠. 그리고 소 다음에 붙는 게 아페두라고 하는 조류예요. 원래는 오리예요. 만약에 뭔가 음식을 드실 때 빵과 맥주와 소고기와 닭고기를 동시에 드시면 이집트 신처럼 드시는 거예요. 신이 된 느낌으로. 이것도 역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먹던 식재료인데. 아, 이집트에 양이 사나요? 예, 양은 엄청 많아요. 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신도 되게 많고요. 예컨대 뭐 크눔이나 뭐 아멘 신도 사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죠. 또 양상추. 양상추. 사실 고기라 먹으면 좋잖아요.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또 이런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 이것도 사실은 고대 이집트적인 음식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 먹던 양상추는 이거랑 조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커요. 이렇게 길어요. 일종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상추가 남성이죠? 자라거든요, 길게. 이 양상추를 자르면 그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이 남성의 정액이랑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남성성과 연결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신이고 제 이름이기도 한데 민? 맞습니다. 민? 고대 이집트에 그 민이라는 신이 있어요. 남자 신이에요. 딱 봐도 남자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진짜 돌림이. 뭐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냥 남성. 진정한 남자. 힘센 남자. 외국에서는 제 이름을 그냥 민이라고 쓰는데 어디 이렇게 외국에 학교 같은 데 가면 뭐 My name is 민 하면은 우리 다 이집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뭐 You must be a strong man 이래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래요. 왜냐면 민이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에요? 브로콜리를 넣었는데 예. 브로콜리는 이집트랑 관계없어요. 이거는 제 현대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체성이 많군요. 근데 이거를 안 드러내면 혹시 과거인이라고 생각할까 봐. 맞아요. 예. 과거에 예. 있기 있잖아요. 예. 과거에 예. 매몰될까 봐. 이메일 주소도 하이텔 쓰시거든요. 하이텔이 아직 돼요? 네. 이메일이? 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과거인으로. 예. 나는 현대인이다. 예. 현대인. 근데 제 이메일 주소 하이텔 쓰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이메일 주소는 추측하기 되게 쉬워요. 이집트예요? 예.
야, 그게 선점이 되네, 그 닉이. 왜냐면 제가 그 아이디를 91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그러니까 그때는 됐죠. 브로콜리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이제 저 김치, 참치, 스팸, 그다음에 스팸.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러니까 김치찌개 재료예요. 예. 김치찌개 재료예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 음식을 너 앞으로 평생 먹지 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찌개를 계속해서 해서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기 위해서. 주로 어떤 김치찌개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치입니까? 예.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까? 이거 근본이 뭔지 따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하거든요. 저는 다 넣습니다. 오답입니다. 역시 이집트 분이세요. 한국 분은 이렇게 안 해요. 근본 당근본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죠. 그렇죠. 근본이죠. 근데 아니, 이게 왜냐면 돼지고기는 구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캔으로만 통조림 참치랑 스팸은 어디서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왠입니까?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죠. 그렇죠. 예.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만든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 금속 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남았어. 맥주. 저는 근데 이제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펍에 가면 드실 수 있는 특별한 맥주 음료가 있는데 이름은 샨디예요. 샨디. 샨디. 맥주랑 레모네이드를 1:1로 섞어요.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레모네이드는 세븐업이나 스프라이트나 뭐 이런 사이다. 둘로 섞으면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1:1로 보통 섞어서 먹습니다. 색깔이 궁금합니다. 어떤 색이? 색깔은 그냥 상상하시는 색깔 나와요. 기네스가 목넘김이 좋습니다. 엄청 부드러워. 저희 커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그 탄산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오, 예쁘다 근데. 예쁘죠. 네. 아니, 기네스가 원래 예뻐요. 아, 이렇게 저기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야! 이것이 바로 테이스트 오브 이집트. 아니, 이집트 아니에요? 이집트 아니에요? 영국 스타일. 아, 죄송합니다. 테이스트 오브 잉글랜드. 광민 소장님의 냉장고는 이것은 냉장고가 아니다. 이것은 한 편의 이집트 강이다. 오, 네, 이집트 강이. 이집트 강입니다. 이집트의 미이라가 이집트의 역사를 모두 간직하고 있듯이 곽 소장의 냉장고는 곽 소장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이라 오브 곽 소장.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데 미라로 만들고. 아, 그러네? 사람이 살아있는데. 아무무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무도 미이라지만 살아있잖아요. 붕대는 색으로 두 번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화된 파라오의 식량 저장소. 오. 왜냐면 이제 여기 제가 넣은 음식들이 아마 고대 이집트 시절에는 정말 상류층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생수,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가장 중요한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라면을 꼽겠습니다. 왜냐면 라면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나 최고의 간식이었으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셨죠? 이 얘기 나오면. 게임이 없어도 인류는 생존할 수 있지만 게임은 인류의 가장 친근하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놀거리다. 그것이 바로 놀거리 오브 먹거리. 그리고 라면이 없었으면 게이머들의 게임 실력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이제 과학 없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 말고 효모라는 친구를 꼽고 싶어요. 효모요?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인 반려동물이 뭐냐? 효모입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효모가? 네, 애매하긴 한데 동물에 좀 가깝죠, 그래서. 효모라는 친구 덕분에 우리가 저 빵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김치도 먹고 치즈도 먹고 이 반려생물이 없었으면 아마 인류의 먹거리는 급격하게 종류가 제한됐을 것이다. 김치 못 먹고 겉절이만 먹어야 돼. 생김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여운 우리 강아지, 고양이만 챙기지 말고 인류 최초의 반려생물, 반려동물 효모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효모도 이제 입마개 하고 다 해야 돼. 효모 입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입마개 안 해도 되고요. 우리 효모는 안 물어요? 입양하려면 입. 세상에 나쁜 효모가 없죠.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존재하는 대중과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과학을 알리기 노력합니다. 과학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나오면 그리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과학과 연결지어서 어쨌거나 문화로서의 과학, 학문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과학을 듣고 즐길 수 있도록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이 가장 몸무게가 낮은 시점입니다. 83kg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71kg, 6kg로 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심신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먹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줄어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집트에서 전수받은 음식 지식,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 지식을 가지고 영양 있는 음식 많이 먹고 열심히 게임하고 열심히 영상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안 드셔. 한 분 남았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집트 관련된 연구를 해나가고
싶은데 사실 한국에서 그 연구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 연구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은 고대 이집트에 관한 관심의 어떤 대중적 저변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그 채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올 연말에 고대 이집트 관련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가 있을 예정인데 예술의 전당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그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 과정에 저도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전시회가 개관을 하면은 꼭 전시회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보다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정말 죄송합니다. 스태프분들께 편집하실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